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2차 도피 기간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은 어쩔 수 없는 그의 실수였습니다. 본문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리더십이 다윗에게 이양됐음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혼란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뿔뿔이 흩어졌던 민심을 모아 나라를 재건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오늘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은 사무엘의 장례식도 관련이 있지만은 한편으로 사울로부터 도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24장에서 잠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는 결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시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식량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약 6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바란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바란 광야는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고 더군다나 부자 나발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식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의 족속으로 재산이 심히 많은 자였습니다. 다윗과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 증거가 2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목자와 양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보호해 주었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25장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틀강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중에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말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아주 모욕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치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인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심한 표현이 아닙니까? 많이 심하죠.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어리석은 사람, 바보, 천치였습니다. 결국 나발에게 거절당한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 제거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사고친 남편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남편을 죽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쁜 짓을 해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아비가일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물질을 선용하여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등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다섯과 볶은 곡식과 다섯 새와 금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가지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생각한 것은 다윗의 군대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노한 것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비가일은 사태 파악에 민감했고 판단력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먼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아비가일은 오늘 자신의 집이 난장판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잘못으로 인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떡 200등이,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양 다섯 마리, 곡식 두 말, 금포도 백송이, 무화과 200뭉치를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음식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은 600명의 용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이유는 화가 난 다윗의 군대가 너무 빨리 왔기에 급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따로 음식을 구매하지 않고 집에 있는 거 챙겨서 지금 보낸 것입니다. 일단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음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빨리 준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고 대화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음식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 음식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례죠.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과 만날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선물을 보내어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관례입니다. 과거 야곱이 형 에서와 합의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음식을 수레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했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비가일의 지혜가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순에 빠져가지고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의 성격으로 보아 아비가일은 폭행을 당하고 이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분노를 막지 못해 결국 집안이 끝장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가정과 남편을 위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아비가일도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20절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20절의 이 표현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꼭 만나야만 하는 절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만 달랑 보낸다고 해서 다윗의 화가 풀리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신의 군대가 필요한 거 내가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가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로는 물질로는 완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친구끼리 혹은 연인끼리 심하게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회 차원에서 선물한다고 해서 화가 풀립니까? 만나야죠. 만나서 말을 해야죠. 오늘 본문에 아비가일이 음식만 보낸다고 해서 다윗의 분노를 멈출 상태는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미 아비가일은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었는데 그것이 다 헛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나발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고 아침까지 있으면은 그것까지도 다 내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아비가일은 물건을 보내고 자신이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오히려 물질보다는 자신이 직접 다윗을 만남으로 다윗의 분노를 억제하고 남편과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발 가정의 위기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남편 나발이 주범이고 그가 가진 물질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만약 나발에게 물질이 없었다면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위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발과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에는 단지 나발 자신과 가족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물질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이웃에게 베풀지 않자 지금 죽음 직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부인 아비가일은 물질로 남편과 가정을 위기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집안의 물질인데 나발의 물질은 죽음을 불러오고 아비가일의 물질은 600명의 군사를 살리는 생명의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임금을 기억하십니까?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왕이 아닙니까? 그는 많은 제국을 점령하고 마침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는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겼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전리품들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포로된 리디아, 지금 터키죠, 리디아 왕이 고레스 임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폐하, 제가 보기에 폐하는 지금까지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엄청난 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레스 임금은요, 나도 남들처럼 재물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이 하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거둬들여 일부를 땅에 묻어 썩도록 방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을 세고 재고 무기를 달고 통풍을 시키고 감시하느라 지쳐있네. 그들은 집에 충분한 식량이 있어도 다 먹지 못하네. 그랬다간 배가 터져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다 입지도 못한 많은 옷을 가지고 있네. 다 입었다간 숨이 막혀 죽을 거야. 하지만 나는 필요 이상으로 거둬들일 때에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다네. 나는 나의 재물을 친구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우정과 충성심을 얻는다네. 이보게 리디아 왕,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재물을 정확한 정직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획득하고 재물을 정직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획득하고 그것을 고귀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네 라고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 아닙니까? 필요한 만큼은 가지고 그 이상은 친구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임금을 관용의 왕이라고 불렀고 그에게 정복했다가 민족들도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화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화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적든 많든 우리는 선한 목적에 사용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지혜와 겸손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나발과 결혼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을 해보면 아비가일의 아버지가 나발의 재산을 보고 딸을 시집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기쁨. 즉 딸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발에게 시집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의 결혼은 처음부터 불행을 안고 갔던 결혼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가정이 유지된 것은 아비가일의 신앙에서 나오는 지혜와 겸손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와 겸손이 지금 집안에 터진 대형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가일의 지혜와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나귀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급히 내려왔다. 여자인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급히 내린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누가 손을 잡아주거나 부축을 해야만 가능한 행동인데 급히 내려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재벌 부인입니다. 재벌 부인인데 품위 따위는 생각하지 않냐고 급히 내려왔다. 이것은 다윗의 상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다윗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었다. 24절에 다윗의 발에 엎드렸다. 여기 엎드렸다는 말, 존경, 경의를 표합니다. 엎드리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표시죠. 그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말은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고 자신은 극도로 낮추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부자 부인입니다. 재벌 부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죄인처럼 다윗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행동처럼 보이십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요, 돈이 있고요, 지위가 있으면요, 이게 못해요. 오늘 권사님들, 권사님들의 연세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리고 땅에 얼굴을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 앞에 엎드리기보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지는 않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기보다 자신이 잘났다고 얼마나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앞에 안에 그런 교회가 지금 몇이나 서울 장 안에 있겠습니까?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다윗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역시 겸손입니다. 24절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라고 했습니다. 주, 여기 주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이미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 주라는 단어가 무려 26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26회. 아비가일의 입에 나오는 말의 대부분이 뭡니까? 다윗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26번째. 주라고 고백한 이 단어 속에 아비가일의 지혜, 겸손, 통찰, 신앙 등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다윗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 여종이란 말이 6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은 다윗의 신녀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 엎드린 거예요. 다윗이 주인이고 나는 다윗의 신입니다. 이 부자 부인이 분명한 상하관계를 고백했습니다. 마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남편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24절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죄악이 내 죄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의 죄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죄는 남편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의 죄는 아내의 몫입니다. 자식의 죄는 자식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가 내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대신 내가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바보가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적당한 이름입니다. 그런 사람을 개의치 말라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죠. 게다가 아비가일은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덧붙였습니다. 내 남편은 불량하다. 이 말,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 어떤 성경에는요, 벨리알, 즉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남편이 악마를 악마.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의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오,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아무리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황빛을 감는다는 말이 이런 경우입니다. 누구든 실수하여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용서를 구하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내가 죄인이니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요, 아비가일은 범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꼬집고 막 뭐라 그래요? 막 발로 차고, 남편 발로 차고 막 던지고 막 문 잠그고 들어오지 못해 문 잠그고 막 밥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막 넥타이도 숨기고 막 양복 숨기고 막 그렇겠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저는 집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빨래하고 막 바쁩니다. 바빠. 그래야 먹고 살죠.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엄청난 대형 사건을 저지르 놓고도 한마디만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했고 심지어 자신이 죄인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음식을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남편이 죄를 지었는데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급히 내려 다윗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돌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남편 대신 자신이 벌 대신 받겠다고 나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비가일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바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지혜와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엄청난 환란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에게 잘됐다, 이사갈 때 데려가지 말자, 냉장고 그걸 잠그자, 냉장고 안에 못 들어가게끔, 남편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데려가세요. 이사할 때 불쌍합니다. 데려가셔야 됩니다. 냉장고 문 열어놓으세요. 냉장고 문에 또 문 잠그면 또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남편 데려가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남편들 참 그 본문이 남편들이 안 좋은 본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저보고 인사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혜와 겸손으로 대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모든 사태를 파악한다면 환란을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겸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본격적으로 다윗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26절부터 31절까지 여호와라는 말을 무려 6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6회나 언급한 것은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난 다윗, 살인의 광기를 품고 있는 다윗을 막는 길은 음식보다, 앞에 보는 음식보다, 아비가일 자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윗의 분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남편의 이름을 내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단칼에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철저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으로 다윗을 설득하였습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첫째,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살인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26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살인을 이미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막으셨다는 말은 이미 과거에 막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인을 먼 과거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닙니까? 당신이 나발을 죽이고 싶어도 과거부터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막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다윗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발처럼 바보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속 여호와는 28절이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니, 여기 든든한 집은 미래에 세워질 다윗의 왕권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영원하고 견고한 왕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십니까? 본문 28절이 말합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에 투입시켜 이기게 함으로 왕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왕권을 세울 사람이 한낱 졸부에 불과한 나발을 죽여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괜히 손에 피를 묻혀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28절 하반부에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당신 경력을 조사할 때 악한 일, 즉 범죄 경력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청문회겠죠. 청문회. 청문회 하면 우리 다 드러나잖아요. 셋째,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주를 쫓아 내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주의 생명은 내주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명싸개가 무엇입니까? 곡식이나 물건을 넣는 자루, 자루를 말합니다. 자루 속에는 물건만큼 안전한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자루 속에 넣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루 속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 자루 속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완벽한 보안, 이런 완벽한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TV에서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가끔씩 봅니다.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죠. 잘 훔치잖아요. 기막히게 훔치죠. 막 다 투입하고 막 엄청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죠. 다 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도 자루 속에 있는 다윗을 훔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예, 못 훔칩니다, 절대로. 예,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 같지 않는 나발을 죽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응? 게다가 하나님 당신의 원수들까지도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 다윗은 하나님의 확실한 택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감추어 보호하고 거기에다가 원수들까지도 물맷돌 던지듯이 멀리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굳이 나발 같은 사람을 죽여 살인자 딱지를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요,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고 후대한다고 말합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그 다음 말,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도자는 왕이 아니라 통솔자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제후, 분봉왕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 않고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세운다는 말은 지명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래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미 내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때가 되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 당신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범죄가 드러나면 당신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범죄하지 않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지도자로 등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자한 피를 흘리시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범죄 없는 상태에서 지도자가 되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후대할 것이다. 당신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비가일 지혜롭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지도자가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크게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는 사실, 하나님의 보호, 다윗의 미래까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가진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2절부터 35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이런 아비가일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일시적 혈기로 나발을 죽일 뿐 했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아비가일의 지혜와 다윗의 열린 마음이 있어 가능했지만 사실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비가일이 곡식을 챙겨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주장했다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해결의 처음과 끝은 아비가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축복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지혜일까? 바로 신속한 행동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급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급히. 급히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또 23절, 34절. 급히, 급히, 급히. 이 급히란 말은 아비가일이 사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 34절에 나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신속한 행동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았다. 다르기는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네가 나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 아비가일이 급히 행동했기에 당신 남편과 당신의 가정이 살 수 있었고 나 자신도 살인자가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신속한 행동을 뭐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 그리고 그런 지혜로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겸손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